청산리 전투도 대승을 거둔 전투지만 이 과정이 좀 재밌어요. 일본군이 이렇게 딱 오려고 하니까 2만의 군대가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중국 땅이죠. 중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이게 독립군 소탕할 때뭐 몇천 명 들어오는 거야? 눈 감아줄 수 있는데. 2만의 부대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야! 왜 이래? 하지 마. 그리고 이제 금을 딱 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경수비대가 딱 오죠. 근데 일본이 이제 여기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훈춘인데 이 훈춘에서 이때 당시에 여기 중국이 원래 여기는 마적대들 천지거든. 원래 말 타고 뭐 훔친 애들은 여기 다 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마적대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마적대에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일본 관공서를 습격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마적대 입장에서 너무 땡큐죠. 걔네들 하는 일이 습격인데 돈을 주고 습격해 달래니 너무 좋은 일이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적대가 습격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본이 달 보고서로 작성해서 중국에게 외교 공문으로 보내요. 이게 마치 누구의 소행인 것처럼. 그렇죠.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 소행처럼 보내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이 관공서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걸 묵고할 수 없다. 우리 군대를 좀 집어넣을 테니 좀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이제 외교 공문을 보내요. 이제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니까 중국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막으면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근데 중국도 이걸 몰랐을까? 알죠. 중국 사람이 왜 몰랐겠어요, 이걸. 아는데 이제 이런 외교 마찰이 일어나니까 우리 일본에 요즘에 수출 규제하잖아. 근데 그게 일본의 이유는 뭐지? 우리 지네 나라가 주는 물건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 자국의 안보에 위협된다는 거 아니야? 그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야. 그지 않아요? 이거 공감 안 해주면 나 엿대는데. 그러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징용 판결 나와서 그 짜증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지. 근데 이제 명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네들이. 근데 중국도 이거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제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중국도 아, 그래, 뭐 알았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철수하면서 중국 국경수비대가 철수하면서 독립군들에게 알렸죠. 야, 이게 너희들 소탕하러 들어오는데 인원이 이게 정보를 보니까 한 2개사단 병력이 들어오는데 니네들이 좀 피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이걸 이제 중국군이 알려줬어요, 사실. 근데 이제 독립군들 입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이게 목적이 뭐였냐면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길러서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일본군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일본군하고. 근데 일본군이 온대잖아요. 근데 이걸 피할 이유가 없죠. 그죠? 들어가 싸우는 것보다 걔네들이 우리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형에 들어와서 지역에 들어와 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순신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 적이 원하는 장소로 들어가면 다 전멸이다. 그래서 선조가 부산으로 가라고 그럴 때 이순신이 계속 안간거 아니야. 어차피 이들은 온다. 나는 부산의 물길을 잘 모른다. 근데 일본은 부산의 물길을 일본이 잘 알고 있다. 그럼 물길도 모르는데 수군을 이끌고 가서 싸우는 것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에 기다리고 있으면 보급로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건데 내가 왜 끌로 가냐? 그래, 이순신이 그치, 끌려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원리지.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다가 걔네가 온대. 그럼 좋지 뭐. 이렇게 받다가 어디 왜 들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때 이제 훈춘 사건이 있는데 훈춘 사건. 훈춘 사건은 내용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본군이 대대적인 병력 투입을 위해 조작한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군의 중국 파병을, 중국 진입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 그게 훈춘 사건이죠.
그 시험 문제에서 훈친 사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선지가 막 마적대예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본 군대의 중국 진입을 위해 조작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청산리 전투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월이죠, 10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터지는데, 이 청산리 전투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 지도 좀 보면서 갈까? 여기가 청산리거든요, 여기 밑이. 여기 밑이 청산리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청산리 전투 이렇게 나오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전투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천수평, 백운평, 어랑촌, 완루구, 고동화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사료로 나올 때는 청산리 이렇게 안 나오고 그 구체적인 전투 이름들을 쓰는 거야. 이 전투를 다 합쳐서 무슨 전투라고 하는 거야? 백운평. 이게 10월 21일이지, 천수평. 그 다음에 어랑촌. 완루구. 고동하. 이런 전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산리 전투에서 활동했던 부대는 원래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에요. 중심 축이 됐던. 그러니까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이 얘기를 듣고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요렇게 해서 마중을 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독립군들이 훈련을 받고 내가 그냥 훈련받고 있는데 걔네들이 왔다니까 가야지. 그리고 여기도 아니고 어차피 얘네들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여기 이제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여기 이제 중심 부대죠. 이 백운평 여기 보세요. 백운평 천수평까지는 거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하나의 군대랑 일본군이 싸웁니다. 물론 이 청산리 전투를 치른 이유도 이게 계곡이기 때문에 대병력을 평야에서 싸우는 바보는 안 되죠. 이쪽이 병력이 많으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계곡 같은 데 싸워야죠.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견내량처럼 명량에. 딱 좁은 길.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야. 거기서 싸우면 이쪽이 인원이 많아도 싸워볼 만한 거야. 알겠어?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이렇게 골목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망치 들고. 하나씩 오지. 알겠어요? 그치? 이게 평야에서 싸우면 뭐 17대 1은 말안 되는 거 알죠? 17대 1로 싸우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남자분들 얘기해봐요. 그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게 한 명씩 덤비기 가능한 거지. 17명이 동시에 때리면 씨발 맞는 거지.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데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청산리 계곡 쪽으로 유인을 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천수평하고 이제 백운평 천수평까지는 북로군정서군 혼자 대군을 맞이해서 싸우다가 어랑촌에 갔는데 이 어랑촌에서 이 북로군정서군이 완전히 포위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이게 일본군 일개사단 병력이라고 하죠. 쫙 포위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북로군정서군이 이제 포위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새벽 안개가 쫙 이제 여기가 10월이니까 이쪽 지역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 정도 되니까 뭐 새벽이 춥죠. 그러니까 이제 안개가 쫙 새벽에 걷히는데 일본군이 이제 조금씩 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격전이 벌어져요, 그날. 근데 이제 하루 정도 격전이 벌어졌는데 조금씩 밀려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이제 그 군사력 자체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죽는 게 이게 포거든, 포. 이게 총으로만 싸우면 어떻게든 간에 은폐엄폐해서 싸우는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곡사포가 날라오면 이건 방법이 없거든. 싸우는 측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포위망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동이 튼 거야. 그래서 이제 김좌진이 안 되겠다.
이건 부하들이 다 전멸되게 생겼으니까 부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대부분이 결론은 그냥 죽읍시다 여기서. 어차피 항복해도 죽을 텐데 저들이 살려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죽읍시다. 이제 결론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독립군들이 그 저희 유서를 다 갖고 있었대요. 유서를 다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켓에 있던 유서를 다 걷어서 한 사람을 뺐답니다. 이제 이걸 전해주려고 가족들한테 유서는 전해주려고 좀 이제 기동이 잘 되는 친구 한 명을 뽑아가지고 민첩한 친구에서 이제 뺀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기록에 보면 이 친구는 실제로 집집마다 유서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망이 좁혔고 이제 다 죽는데 이제 결상전이죠. 뭐 복로군 정성 입장에서. 근데 이제 갑자기 총소리가 막 이쪽에서 쏘지 않았는데 총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아 저쪽에서 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군이 막 픽픽 쓰러지는 거야. 다 이제 싸우려고 다 끝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총소리가 나는데 일본군이 쏘는 줄 알고 했더니 아군은 하나도 안 죽고 보니까 일본군이 막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알고 보니까 이 봉오동 전투에 가담했던 이 부대들이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이제 이 포위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어랑촌 전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기록이니까 제가 역사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에이 선생님 진짜예요? 역사에는 좀 미안한데 진짜가 없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역사는 진짜를 배우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기록된 것들을 취합해서 가장 유력한 학설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역사는. 어떤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수업하면서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학설을 배우는 거다. 근데 이때의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독립군들이 기록을 잘 해놓지 않았고 일본군들은 기록을 잘 했는데 일본군은 지네가 패한 전투니까 기록이 잘 없잖아. 일본군도 사람인데 이렇게 우린 깨졌어요 막 이러면서 자세히 해놨겠어? 어떻게 깨졌는지? 근데 이제 우리 이 안에 있던 독립군들이 쓴 일기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발견돼.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야.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일본군이 흩어지고 이제 산개하고 북로군 정성군이 산 거야. 그래서 이제 북로군 정성이 딱 나왔는데 홍범도가 바위 위에서 이렇게 담배를 딱 물고 있더래. 그 부하 애들 그 일기장에 적혀 있는 건 홍범도가 이제 그 바위 위에서 담배를 이렇게 딱 피고 있더래. 근데 김자진 장군이 이제 그걸 보고 바위로 이제 달려갔대. 그리고 이제 와락 둘이 끌어안았대 바위 위에서. 그걸 이제 부대원들이 보고 울었대. 홍범도랑 이제 김자진이랑 이렇게 격하게 포옹을 하는데. 그럼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사람이 다 끌어안았을 때 같이 심장이 뜨는 걸 느꼈을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대는데. 둘이 아무 말도 안 했대. 이렇게 끌어안고 김자진이 고마워 이렇게 안 했대. 씨발 이러면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감성은 뭐 이쪽에서 You are welcome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딱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대.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너무 가슴이 먹먹하는 거죠. 이때 김자진의 마음이 어땠을까? 홍범도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부하를 잃지 않았던 김자진. 그 홍범도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젊은 애들을 잃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군들은 많이 죽지만 두 거인의 심장이 딱 마주돼서 뛸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항일 독립운동사를 배울 때는 이런 지점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길어져서 이거를 PPT로 막 쓰고 자 봉오동 전투 6월 밑줄 쫙 홍범대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의지 이렇게 하면 30초도 안 걸려요 봉오동 전투가. 근데 그러기에는 이 봉오동 전투의 역사가 너무
대단하다. 우리가 아무리 공시생이라서 좀 빨리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생에서 마지막 한국사 공부가 될 텐데. 이제 두번안할거 아니야. 여기서 또 감동받아서 사학과를 다시 갈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인생에서의 한국사 공부인데, 좀 성인답게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처럼 공부하지 말고, 그리고 앞글자 따서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 스터디할 때 낄낄대면서 학생들끼리 웃고 하는 거지, 그거를 수업 시간에 녹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썩 유쾌한 건 아니다. 그냥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하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봉오동하고 청산리 전투만 한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봉오동 훈춘 사건 청산리, 삼둔자 봉오동 훈춘 사건 청산리 이 순서를 묻거든. 그럼 적어도 이 순서는 안 틀린다는 거지. 이렇게 공부라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합군 부대들이 들어온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왜 연합부대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뛰었던 선수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봉오동 전투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청산리 전투에서 거의 다 뛰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봉오동 전투에서 뛴 선수가 아닌 뛴 선수, 청산리에서. 그게 바로 김지하진의 북로군정 서군이기 때문에, 청산리 하면 김지하진이고, 봉오동 하면 홍범도인 거야. 근데 청산리 전투에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뛴다. 아마 홍범도의 군대가 어랑촌 전투에서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항일 무장독립투쟁사는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독립투쟁사는 청산리가 끝이었을 것이다.